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한창 개화 중에 있는 이 식물 알아보겠습니다. 이 줄기를 보면은 마디마다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고 있고요. 잎 모양은 이렇습니다. 네, 이 식물이 마디풀과의 호장근입니다. 이 호장근 줄기를 보면 뿌리에서 이렇게 여러 줄기가 올라와서 아주 굵게 이렇게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우람한 식물입니다. 참고로 이 호장근하고 아주 유사한 식물이 있는데요. 네, 같은 마디풀과의 감절대라고 있습니다. 이 호장근과 감절대는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유사하고요. 또 약효도 같습니다. 또 봄에 어린잎 줄기를 모두 식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잎 모양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호장근 잎을 보면 이렇게 타원형의 둥근 잎이 이 밑에는 칼로 자른 듯이 이렇게 일직선입니다. 그러나 감절대는 이잎 모양이 이렇게 둥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장근 봄에 굵고 연한 잎줄기는 나물로 식용할 수 있는데요. 생으로 먹을 수 있고요. 약간 신맛이 납니다. 껍질을 벗기고 샐러드나 고추장 등을 찍어 먹어도 맛이 있고요. 데쳐서 볶음이나 조림, 튀김을 하면 맛있습니다. 버섯이나 멸치를 넣고 볶아도 좋고요. 비빔밥을 해 먹어도 좋습니다. 이 호장근은 약재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한방에서 약재명을 이름과 같이 호장근 또는 호장이라 하고요. 주약재는 뿌리를 쓰나 잎과 줄기에도 약성이 있습니다. 약재로서 맛은 약간 쓰고 시며 약간 찬 성질입니다. 이 호장근은 효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식물입니다. 과거의 발표 내용을 보면 이 호장근 줄기가 항산화 작용이 크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잎과 줄기, 뿌리의 추출물 연구 결과 이 호장근 잎에서 항산화 효과가 가장 컸고요. 또 뿌리는 폴리페놀 성분이 가장 많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호장근에 함유된 폴리타틴이라는 성분이 학습 능력, 인지력, 기억력을 개선한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호장근이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주름 예방과 피부 미백 작용이 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호장근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약초입니다. 피를 잘 돌게 해서 혈액이 탁하게 뭉쳐있는 어혈을 풀어주고요. 월경이 안 되는 월경 폐쇄, 또한 월경을 통해서 피고름을 배출시킵니다. 거풍습의 작용이 있어서 풍한습으로 인한 사지마비, 손발저림에 효과가 있고요. 기혈소통에 좋습니다. 이 호장근은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 또한 퇴행성 관절염, 류머티즘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해 줍니다. 이 호장근에 함유된 에모딘은 암의 전이를 막아주는 항암작용이 있고요. 악성종양을 억제합니다. 간기능 개선 작용이 있어서 급성 간염, 황달, 간 경화에 효능이 있고 각종 염증, 기관지에 좋은 약재입니다. 네, 또한 이 호장근은 탁월한 이뇨제이고요. 비뇨기 계통 질환에 좋습니다. 이 호장근을 복용하면 소변 보기가 쉬워집니다. 방광 부위에 통증이 심하고 또한 소변 볼때 화끈거리는 열감이 있고요. 배뇨통과 함께 소변이 찔끔찔끔 잦은 방광염, 혈뇨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방광결석, 요로결석, 담낭결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 호장근은 뛰어난 건이제입니다. 소화불량과 위장질환에 좋은데요.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변비 개선과 오래된 숙변을 제거해줍니다. 네, 이 호장근 잎줄기를 말려서 수시로 차로 우려 마시면 좋고요. 뿌리는 가을부터 채취해서 말려서 하루에 10 내지 2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오늘 호장근 알아봤습니다.